때 머리가 왜 빠졌겠어. 알바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빠지는 거야. 요즘 가장 꿀 알바는 네모다?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소개를 먼저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체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칠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쫑킹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짱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자라나라 머리머리. 안녕하세요, 에스입니다. 혹시 꿀 알바라고 생각하는 직업 있으세요? 편의점? 안내소 같은 데서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? 모델? 마트에서 시식 판매하는? 잘 모르겠어요, 꿀 알바가 있는지. 그 전시장에서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체크하는 사람? 지금부터 꿀 알바 마피아를 시작합니다.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. 꿀 알바는 총 한 명입니다. 알바몬들은 숨어있는 꿀 알바를 찾아내야 합니다. 꿀 알바를 찾아내면 알바몬의 승리입니다. 본인 지금 알바가 있잖아. 그걸 한마디로 표현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어? 나는 개인적으로 스트랩실, 목 아플 때 먹는 약. 극한. 시간 싸움. 꾸준함. 더울 때 일하면 매우 힘든. 초록. 다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야? 정해져 있지. 안 정해져 있어. 유동적. 나도 정해져 있는데 가끔 야근 할 수도 있는? 나도 정해져 있는데 웬만하면 정식 퇴근을 추가. 나도 스케줄만 정해지면 그 시간대로. 이제 꿀 알바인 사람을 골라주세요. 내가 생각했을 때 시간, 유동적이다, 꿀이네. 약간 냄새가 나. 불안한 거 같은데? 너 꿀이지? 너 꿀이잖아. 약간 헷갈리게 하네. 아니, 긴장. 리워크할 때 긴장하면 해. 재밌어? 이게 꿀 알바잖아, 얘들아. 생각해봐. 네, 갈게요. 5, 4, 3, 2, 1. 너 어려워. 오, 칠리. 칠리입니다. 오, 칠리, 칠리. 그러니까요,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원래 첫 처음 죽어야 되긴 해. 칠리는 자신의 알바를 밝혀주세요. 어? 어? 대박. 어? 꿀 아닌데? 대박한 알바는 머리를 갑자기 좀 마음이 아프네.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. 꿀 알바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꿀 알바의 정체에 충격을 받은 칠리. 와, 시간 빠르구나. 전 지금 택배 상하차가 죽어서 손이 떨리고 너무 미안해서 지금 그러면 누군 찾아야겠거든요? 그러면 각자 일하는 에피소드 그냥 뭐 저는 알바를 하면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. 제가 일하는 게 코로나 확진자가 왔었어가지고 욕을 들은 적 있어. 이유 없이 약간 살짝 이렇게 맞.. 맞아? 맞았다고? 체리 알바가 뭔지 알 것 같구나. 약간 그 키즈카페 알바생. 그리고 짱구는 내가 봤을 때는 이유 없이 욕을 들었다는 거 보니까 그 텔레마케팅 전화하는 그런 알바일 가능성이 높고. 다시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5, 4, 3, 2, 1. 제가 봤을 땐 한 명밖에 없어요. 왜? 아니 왜? 말을 제일 안 했어. 나는 그만큼 꿀이 아니니까 자신 있으니까. 탈퇴하고 싶으면 살려야 될 텐데. 아, 과연 S는 꿀 알바일까요? 사장님이요? 사장님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이시죠? 아이고. 사장이라고 쉬운 게 아니더라. 차라리 알바했을 때가 좋았다.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. 꿀 알바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충격적인 꿀 알바의 정체! 아침이 되었습니다. 본인만의 노동요가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볼까요? 나는 시간과 싸움을 했잖아. 링딩동을 많이 빨리 돌려야 되니까. 나는 노래가 가끔 일하는 곳 나와가지고 사실 일하는 데서 노래가 나온다? 힙합 노래. 키즈카페에서 힙합이 나와서 봐봐. 키즈카페 힙합 나와. 아 근데 이제 꿀 알바를 찍어주세요. 짱구님이 지금 선정되셨어요. 짱구님 최고의 블루. 전 진짜 아니에요. 이런 일 정말 많이 했어요. 준비가요? 그러니까요. 하나 둘 셋. 네. 네, 짱구님은 본인의 알바를 발표해주세요. 오, 나 맞춘 거예요 아까? 그러니까 맞췄네.
그리고 짱구는 텔레마케팅 전화하는 그런 알바의 가능성이 높고. 미안하다. 처참하네요.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. 꿀알바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알고 보니 꿀알바가 없는 거 아니야? 꿀알바 있는 거 맞죠? 네, 저희 지금 완전 활약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편에쯤에서 끝나겠거니 했는데 본인의 직업병을 하나씩 얘기해 주겠어요. 나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계속 눈을 보고 말을 해요. 뭔지 알겠다. 나왔다. 나는 뭐해? 제가 봤을 때 쫑킹님 직업은 안경 쪽이거든. 그래서 안경 관리사 이런 쪽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매일 눈을 마주치고 망막, 각막 이런 거 보는. 이제 꿀 알바 마피아를 정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생님한테 우리 선사님들이 한마디씩 물어볼까요? 딱 한마디만? 나는 너무 누가 죽을까봐 불안한데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네. 진짜 잘한다. 선택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. 제 키가 얇아요. 둘까요? 셀까요? 하나, 둘, 셋. 과연 쫑킹의 직업은? 제 직업은 짠. 쫑킹의 직업은 진상고객 집합소인 영화관 알바생이었습니다. 나머지 분도 본인의 저희 직업은 한국민속촌에서 캐릭터 알바로. 저는 이놈 아저씨라는 역할을 해가지고. 우와. 인형 탈. 그럴 줄 알았어. 아, 어쩐지 너무 어려웠어. 마지막에 제작진들만 재밌었겠구나. 우리는 다 서로 의심하고. 아, 나 배신감 들었잖아. 힘들었다 근데. 나야 뭐. 많이 힘들죠? 아, 진상 진짜 많아. 센터도 많은 것 같아. 많지. 덥겠다. 아, 그래서 여름에 덥다고 하고. 그니까 나 진짜 덥겠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요즘 제일 꿀알바는 없다. 요즘 가장 꿀 알바는 없다. 세상 모든 알바 중 쉬운 알바는 하나도 없습니다.